뭐 조금 이제 뭐 하는 거 논술 면접 보고 그다음에 학생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리면 별로 운동장이 안 되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좀 사회 한 조국 교수님의 그 그런 어떤 불합리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나아가서 교육제도를 좀 폭파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드립니다. 네, 그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기주 선배님 아주 재치있고 재미있는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구호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내문에 적혀있는 마지막 구호를 김남희 주최자가 신청하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는 낙득 불가 장학수의 지금 당장 반한 파라입니다. 낙득불가 강학수에 지금 당장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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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저희 뜨거운 열기를 잠깐은 식히는 기회를 갖고자 잠시 쉬어가는 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저희 촛불 집회 왔을 때 빼먹을 수 없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야 있습니다죠? 네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한번 플래시라이트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조금 더 촛불보다 밝게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은 욕구가 강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핸드폰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함께 흔들면서 집회하면 빼먹을 수 없는 곡이죠. 촛불 하나를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그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을 아름답고 고마운 걸 제대로 낯설을 더 삶을 내게 준 것 끝없이 힘을 해야 해도 뭐라 그뿐인 것 그럴 때마다 나도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교회 잘못했지 교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말해 난 지금까지 알마 내 교회 Go!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계단뿐만 아니라 학생회관 난간과 계단, 프레스 뒤쪽에도 많은 서울대학교 학생회 졸업생분들이 현재 집회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표구 한 번만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늦게 오셔서 못하신 분들을 위해 대표구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호입니다. 두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장관 잘못했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저희 이제 사전신청자 마지막 발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자는 지금까지 두 분이 졸업생이셨다면 재학생입니다. 경제학부 18학번 재학생 이상민 씨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재학 중인 18학번 이상민입니다. 앞에 분들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재미없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준비해온 걸 열심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2016년의 겨울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지금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시대정신이 무너졌던 그 겨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광화문 광장에 모인 그날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치,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의 가치를 저항하는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우리의 헌법정신을 재천명한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내세운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그 말은 대학생이 되어 사회로 나아가는 저에게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구현했으며 지금도 이 바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지금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며 저는 참담함의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대가 설마가 되고 설마가 당혹감으로 바뀌었으며 이제 그 당혹감은 무력함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잘라! 떨리네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혹들이 왜 한결같이 조국 교수님이 과거에 했던 수많은 쓴소리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까? 왜 이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그 의혹들은 마치 하나의 퍼즐 속 조각들처럼 짜맞춰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진보라면 상대 진영에게 들이댔던 그 엄격한 검증의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진보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엄격한 잣대 속에서 조국 교수님은 아직도 적격한 장관 후보이십니까? 내로남불 표리부동이라는 주변 지인들의 비판에 저는 이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털은 안으로 붓기 마련입니다. 진보 지식인 중 한 명인 조국 교수님의 책이 제 책장에 아직도 버젓이 꽂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방지 신문을 통해 교수님의 글을 읽으며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조국 교수님을 진심으로 동경해왔습니다. 처음 교수님과 관련된 의혹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내심 반전을 기대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긴 직전 마지막까지 남았던 감정이 과거 교수님을 향한 동경에 대한 미련이었으면 제가 교수님을 존경하고 응원했다는 사실에 가장 큰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 존경은 과거의 존경이 되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제는 교수님을 닮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를 밟고 학계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행을 바라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야 하는 길이 가시밭길이 가면 그것을 묵묵히 가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딸님에 대한 의혹은 그런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돈 있고 빼기 있는 집안의 사람들에게
있는 성공의 지름길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크게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지름길이 모두에게 없어지는 날이 느리지만 조금씩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판해 오던 조국 교수님, 그 교수님의 따님이 사실은 성공의 지름길을 타고 있었다는 보고들에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금수저 공화국인 의미를 교수님 때문에 다시 보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수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청년들이 이 사건에 특히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십시오.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청년들이 느낄 허망함을 미루어 짐작해 주십시오.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는 교수님에 대한 기대는 이제 냉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가진 역량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냉소함에 등을 돌리는 이 상황 속에서 사법개혁이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력이 민심 위에 있을 수 없다는 2017년의 봄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교수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스스로가 타인에게 들이댔던 그 엄격한 자태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는지, 혹시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 주십시오. 저희는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